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, 카페에서 지금 방송 켰어요. 제가 도저히 집에 들어가서 방송 키고 이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받았어. 아, 오늘 일단 좀 썰을 좀 풀자면 충격적이었어. Q&A를 이제 열잖니?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야? 박지한테 질문은 4개인가 받았어. 첫 번째 질문이 여자만 진심으로 하느냐, 이해일부를 그릴 생각이냐. 어떤 분이 충격이었어. 내가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세 분은 하루에 몇 번씩 치세요? 셋이 딱 표정이 딱 이거 딱 나 물병이랑 커피컵 다 뺏기고 어우 뭐 머리카락 달라 그러고 그냥 아주 그냥 팬미팅이 아니고 성형 대단지판이었어 아주. 주최 측이 원한 건 웹툰 지망생들이었지만 온 것은 성희롱 투수들이었다. 목적은 그거였어. 웹툰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웹툰 작가들이 그 사람들이 꿈을 근데 오빠 나는 성희롱 따위 안 해. 오빠 사랑해. 이런 새끼들밖에 없었다고. 거기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. 자기 딸이 내 팬인가 그런가 봐. 나한테 유일하게 전형적인 질문이었어. 우리한테 만화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. 교육적이고 지적이신 분이었는데 옆에서 씨발 팬 작가님은요? 하루에 몇 번 치세요? 가끔 해주시는데요? 어이가 우리 뭘 봤을까 진짜 씨발 어? 어떤 분은 내가 물어봤어. 우리 모르는 분 있어요?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딱 소리가 나. 셋 중에 누구 모르세요? 근데 셋 다 모른대. 어? 셋을 다 몰라요?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웹툰 작가가 꿈인데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길래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이 사람한테 우리는 그냥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꿈꾸는 어떤 롤모델들이란 말이야. 세 명 다 뒤에 막 작품들도 걸렸고 지금 위에도 개쩔었어 막. 웹툰 작가다 이런 느낌이었어. 팬티 색깔이 뭐예요? 가터벨트를 착용을 하셨나요? 하루에 몇 번 치세요? 이를 이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랑 둘이 지금 눈을 보라고 생각했어. 근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. 완원아님 레바 형이 야나나 그렸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야나나 본 사람들 손들어봐요. 사람들이 막 손들었어. 여기서 미성년자들 막 손들고 있어봐요. 20명이 손들고 있대? 이 새끼들이. 근데 다 뒀어? 왠지 알아? 우리 때 다 부모님 주민으로 야동보호로 야 이 새끼야! 근데 거기서 박지가 충격적인 발언을 또 옆에서 하더라고. 자기 할머니 주민번호 써가지고 야동받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. 이런 불효 막심한 녀석이 이런 새끼가 또 없어. 아 잠깐 언박싱 해야 돼. 언박싱 은근 좀 양이 있어. 여기 마감이 10시라서 빨리 해야 돼. 첫 번째! 자 일단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라벤더 패브리즈 이건 즉석에서 그려서 막 드렸어.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. 오, 근데 이거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안 돼. 그 귀여워 이런 거를 만들어 오더라고. 내가 먹을 거 가지고 오지 말랬는데 참 안 듣더라. 커피, 바나나 맛 우유, 대전에 있는 커피 한 잔, 카리보 편지인데 그냥 편지가 아닌 것 같아. 뭐지? 초콜릿.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? 오늘의 현실 돈에 우루과이 돈에 20달러는 얼마니? 500원 500원 그 다음에 동전 중에 내가 차에다 둬가지고 1500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000원 12000원 13500원 하나 둘셋 오늘의 현실 돈에 44500원 핸드크림. 나 처음에 이분이 이걸 딱 꺼내주시면서 마나나님 하길래 와사비 안 먹어요 라고 했는데 와사비가 아니고 핸드크림이었어요. 어, 모양 감각이 있는 분의 저기 같아요. 소프트롤. 아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음식물은 되도록 지양해주세요. 음식물은 되도록 지양해주세요. 음식물은 되도록 지양해주세요. 음식물은 되도록 지양해주세요. 음식물들은 되도록 지양해주세요. 프로리 게다가 죄다 바나나네요. 나니? 헤헤 괜찮아 이게 다 처음이래. 이게 다 쇼핑백 중에 튀김소보로 이어폰 연장선 주셨습니다. 뒤에 멀리 이거 끼고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볼 게 없는 게 말 더럽게 안 듣는 흡수수의 선물입니다. 자 다음
이거 내 팔라스 후드티 32만원짜리 이건 또 뭐야? 와 쉣! 내놔 63,500원 이거 한개 지금 뭐예요? 어떤 마다 와 쉣! 안녕 이거 할로윈 티비 많이 원하나요? 띵띵 안녕 웹쇼 분들 웹쇼 원하나요? 띵띵 프로포즈 원하나요? 나랑 결혼해줄래? 나랑 결혼해줄래? 와 쉣! 총 퀄리티 미쳤다 나는 돈방석에 누운 거 돈방석 원하나요? 띵띵 내 수줍은 원하나요? 띵띵 와 씨 이거 개귀엽다 미쳤다 와 이거 전시해 두고 싶어 봐 호빠 같아 호빠 원하나요? 띵띵 와 진짜 미쳤다 천사만마요 띵띵 띵띵 와사비 바나나 와나나 이거 씨발 와사비 바나나 어 개쩐다 어 개귀엽다 이것도 어 센스 개쩐다 이분 반까지 바나나 아니 마이크 아니 아닌데? 이거 또 만드셨대 막 돈 따발 있는 거 아니야? 막 응? 맛있다 진짜 돈이네? 돈 안 쳐지 아 마감 안 하나요? 네 제가 요것만 정리할 시간 지금 끄셔야 돼요 그래도 잠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? 제가 누군지 아세요? 누구신데요? 제가 천안에 원한다는 사람인데 이러시면은 장사가 힘들어지실 겁니다 저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 홍보에서 나가게 해버릴게요 불 켜고 오겠습니다 예, 네, 불 켜주세요 사장이에요? 네, 제가 사장입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, 이게? 봐봐요, 영업시간이 언제까지? 10시까지? 아니! 내가 닫으라고 하면 그때가 영업 끝이에요. 예? 음료는 안 시켜 드셔가지고. 나 커피 따로 가져왔어요. 그 11시까지만 할게. 선물 얼마 안 남았어. 딱 11시까지만 하시는 걸로. 커피 어? 되는 거 없어? 커피요. 어, 뭐 손님들은 뭐 많이 오나? 주말에는... 4,000명이요? 네. 팬미팅 많이 오세요? 저도 한 4,000명 왔습니다. 저희 카페 이름 뭡니까? 저희 교토리입니다. 교토리. 카페 이름 와토리로 바꾸세요. 아니, 7,000. 안 써요. 자,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직접 그려주셨어요. 이거 봐요. 그리고 이건 뭐지? 클럽에서 우와! Hello, motherfucker. 어 뭐야? 저거 뭐지? 내가 왜 하는데? 유튜브용으로는 다시 따겠습니다. 요 방송은 뭐지? 오 이게 바뀌나 봐요. 뭐야? 아니 내 얼굴이? 그리고 라벤더? 어 안에 돈 있음. 어, 야 현지 지를 내 사진들. 오, 지금은 하나 빠져. 5,000원 완전 새 돈이에요. 여러분 빡빡한 거. 5달러 약 7,000원? 아 마지막입니다. 아 이 두건 중에 마지막. 야, 뭐야? 어 목걸이다. 뭐지? 뭔가 박혀 있는데? 이미 나 스스로 커플이 되었어요 근데 이쁘다 하나 끼실래요? 하나만 주세요 그럼 저랑 커플 돼요 하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그 원래 하루 전에 선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가지고 와도 된다고 빠르게 공지를 드렸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감사한 선물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진짜로 교토리 시그니처 하나 만들고 가서 처리 교토링 하면 돼 갑자기요? 아 예예 예. 교토링 오케이 교토링 왜니니 교토링